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나르시스트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도 나르시스트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거절하는 걸 나르시스트는 무시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태도는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해서인데요. 오늘은 대체 나르시스트가 이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남들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자존심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꼬마 아이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아무리 상대가 어른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된 우리를 나르시스트는 만만히 보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감정의 새로고침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명 감정의 리셋 증후군에 걸린 탓이지요. 원래 리셋 증후군은 컴퓨터를 다시 켜듯이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감정의 리셋 증후군은 이것과 다릅니다. 제가 말하려는 감정의 리셋 증후군은 누군가 당신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서운하게 해도 그걸 쉽게 깨끗이 매번 털고 잊어버리려고 압박감을 느끼는 심리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매번 마음속에서 지우개를 꺼내서 쓱싹쓱싹 지우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어서 낙서를 지우라고 시키는 감독관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서운한 마음을 강박적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스트가 만만히 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선량한 사람들을 다룰 때 자주 쓰는 단근과 채찍은 바로 대인배, 마음이 넓은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 털털한 사람, 시원한 성격 등등입니다. 반대로 소심한 성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속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도 애써 그 기분이나 그 마음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더 당하기 쉽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서운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했다고 일일이 따지고 삐지고 화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나르시스트에게 당신이 이러한 점들을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선을 자꾸 넘고 무시하고 서운하고 차별한 것을 당신이 인지하고 알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르시스트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유독 무시하거나 당신이 미리 얘기해둔 당신의 일정을 무시하거나 나르시스트가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당신을 자기 만족에 사용하려 할 때,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고 후려칠 때, 나르시스트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신을 차별할 때, 당신이 일일이 나르시스트와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서운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했던 것을 매번 새로 고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털털해질 것을 원할 겁니다. 당신의 성격이 지나치게 너그러워지길 바랄 거고 당신에게 직접 대놓고
아량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소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일일이 싸우고 꿍이지 않더라도 당신 역시 나르시스트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게 나르시스트와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르시스트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당신을 서운하게 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데 매 순간 그걸 참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새로 고침해주고 리셋해주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나르시스트를 맞아주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더욱더 만만하게 여깁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말을 테죠. 너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지만 이 말이 꼭 칭찬이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언제나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는 용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또한 참으린 속자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나 관용은 상대가 그것을 용서나 관용이라는 걸 인식할 때 베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참아주는 것을 상대가 당신이 용서해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용서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상대가 당신이 용서해준 거라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쉬운 사람처럼 보게 할 뿐입니다. 살다 보면 유독 나르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가 마음이 넓은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 대인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감정의 새로고침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안 좋은데 매번 억지로 새로고침을 하고 매번 감정의 리셋 버튼을 누르니 당신은 더욱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구태여 인간관계에서 속 좁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미련퉁이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돼 상대를 바로 볼 줄은 아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매번 감정을 새로 고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매번 감정을 새로 고침하고 감정을 리셋해서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려고 당신 스스로가 머릿속에 지우개를 사용하고 스스로가 기억장애, 감정장애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처음부터 확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살짝살짝 깔짝깔짝 되다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서 당신이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살짝살짝 깔짝깔짝 되는 수준에서 눈 감고 참아주고 불쾌했던 감정을 굳이 리셋하고 새로 고침하고 없었던 것처럼 웃어주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나르시스트로부터 혹은 나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감정의 새로 고침을 너무 자주 누르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일들이 생기고 누구는 받는 것을 나는 못 받고 나는 무시받는 그런 일들이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따진다는 것은 자신이 아마추어라는 걸 알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서운한 감정을 매번 없애고 매번 지우고 매번 감정의 새로 고침을 하고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아무 감정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당신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안하고 있는 사람처럼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들을 깨끗하게 매번 잊어버리고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쭉 훑어볼 줄 알고 종합적으로
나르시스트가 혹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들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에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고 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티를 내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르시스트에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무례하면 무례할수록,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깎아낼수록,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것을 나르시스트가 알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새로 고침을 멈추고 마음의 리셋 작업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서운한 감정을 계속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이러한 실수 혹은 의도가 있음을 알아두고 그런 나르시스트에게 전과 다른 온도 차이를 조금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